네,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네, 오늘은 수학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동안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나왔던 시중 문제집으로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단련되었을 거예요. 그동안 격과제들을 풀었으니 이제 몸통이 되는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란 내신인 경우에는 내신 문제, 수능인 경우에는 6, 9 수능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코품격 모의고사니 출제자 의도 파악한 띵문제들로만 구성된 문제집이니 어쩌고 저쩌고 수식어 붙은 건 일단 아껴놓습니다. 아꼈다가 똥 되지 않으니까 일단 좀 아껴놔요.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대학을 가려고 한다. 손, 거수, 수학 1등급 맞고 싶다. 거수, 양심 있으면 5개년 풀고 잘하고 싶으면 10개년 풀어야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집에는 꼭 5개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되게 얄미워. 차려놓은 밥상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성적이 오르겠어요? 한창 투정 부리지 말고 괜히 나중에 밥까지 알아서 차려 먹어야 하는 재수생 되지 말고 고등학생 때 미리미리 평가원 들어가서 10개년치 뽑아서 풀어봅시다. 3등급부터는 문제를 풀 때마다 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 그래. 문제집을 푸니까 대충 감은 와. 근데 이 공식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어. 그래요. 아무 걱정 걱정하지 말아요. 원래 기초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기초 생겼으니까 문제 보는 눈만 기르면 돼요. 어떻게 기르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롤할 때만 해도 레벨 6이 돼야 궁쓸수 있잖아요. 괜히 이니시도 못 거는데 애매하게 다이빙해서 첫킬 따이듯이 오버하지 말고 잘 참았어. 잘 참았다고. 지금 레벨 5인데 6 되려면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4점짜리 문제 뚜껑 팰수 있느냐? 자, 수학 문제 풀 때는 나는 코난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제가 한창 수학에 대해 고민에 빠져 있으면서 학교를 등교할 때 전단지에 붙어 있던 말이었어요. 수학 모든 단서를 맞추는 출입계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 더 수능에 맞는 말이 없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수능 수학 30개 만들려고 수많은 교수들이 감금되고 핸드폰도 뺏기고 연락도 못한 채로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해밍웨이도 문장 하나, 쉼표 하나 바꾸는데 하루가 지난다는데 이 교수님들은 오죽하겠어요. 수험장에 순둥순둥한 수험생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3대 미친 게 마치 물어 뜯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수능 끝나서 할거 없는 비관론자 수험생들, 그리고 하나 실수 잡아서 떡상하려는 인간 강사들, 그리고 수많은 문제집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어 뜯으려고 있겠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문장 하나하나, 단서 하나하나를 아주 잘 배치하려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요. 자, 우리는 이걸 역이용해야 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논란도 안 생기게끔 만들어야 하는 과목 중제 원탑이에요.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가 막힐 경우 내가 문장 하나하나, 단서 하나하나를 잘 파악했나?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3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1등급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걸 하니까 비약적으로 문제 파악이 잘 됐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라고 하면 아, 0은 제외구나. 0을 제외한 정수라고 하면 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넣어봐야겠다. 정수를 포함한 모든 수라고 하면 정수 외에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도 넣어봐야겠다. 만약에 fx가 루트 fx가 되어 있으면 아, fx는 양수 조건이구나. 이 사소한 단서들까지 모두 다 저는 적어놨어요. 문제가 막힐 경우에는 이 단서들을 모두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단서를 다 파악을 해서 이걸 다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기출문제 풀이에요. 모의고사 보실 때 시간 안 남죠? 혹시 어떤 생각하고 있나요? 이봐, 수능 수학이 100일 동안 푸는 것도 아니고 고작 100분 푸는데 언제 분석하고 언제 단서 찾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양치기의 중요성이 득 떠오릅니다. 30문제 중 4점짜리 문제랑 가끔 정신 나간 3점짜리 문제 빼놓고는 20문제가 만만해요. 1번부터 15번까지 대략 10에서 15분 내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와요. 만약 여기서 막혔다 이러면 문제 풀이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다시 말해서 정신 나간 3점이랑 눈물 콧물 줄줄 빼게 하는 4점짜리 문제 빼놓고는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유형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시 어마어마한 숫자의 문제집 양을 풀고 오답을 외워야겠죠.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가 틀리는 문제를 찾기 위함이고 틀리는 문제는 풀이까지 전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저랑 제 친구는 수학 스터디 메이트였는데 시중 문제집과 오류배에서 나온 문제집을 모두 풀어서
나중에 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이널 인강 신청을 해서 파이널 문제를 열심히 풀었죠. 당연히 수학의 정석 외제 일제는 연습 문제는 꾸준히 풀었어요. 막히는 단원이 많을 때마다 다시 기본서를 펴서 푸는 습관을 들였죠. 그래서 수학 1등급 친구들 기준 평균 냈을 때 한 60분 정도면은 4점짜리 문제 포함 아리까리하게 별표 친 문제 한 6문제 빼놓고는 60분 내로 한 바퀴를 쫙 돌렸습니다. 나머지 40분 동안은 별표 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1번부터 30번까지 다시 한번 검산을 했어요. 검산할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검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은 안 풀리는 두세 문제를 가지고 단서를 모두 적어놓고 단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92에서 96까지는 나와요. 보통 이게 1등급 컷이죠. 100점은 장담 못하겠어요. 왜냐면 수능장 가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안 보일 때가 좀 있거든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저도 30번에 한번 그랬어요. 기출문제 풀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산란한 수식으로 동의가 부족할 정도로 완벽한 수식을 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려서 한 번의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답부터 입력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요. 이 문제 푸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문제 푸는 방법은 웬만하면 2등급 80점에서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괜히 다양하게 푼다고 하다가 문제 푸는 양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3등급까지, 3등급부터 2등급 사이는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 많이 푸는 거랑 자주 푸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풀고 외우는 겁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정리하자면 기출문제 최소 5개념 더하기 수학문제집, 인강파이널, 사전문제 분량,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EBS 모든 문제집 이렇게 하시면 웬만하면 1등급 컷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집에 나와 있는 오답은 반드시 닥치는 대로 외워야 되고 오답은 복사를 한 다음에 오려서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결국 하늘 아래에 새로운 문제가 최대한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 수능 수학 전략이에요. 너무 어렵죠. 실행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저도 알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수학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수학 50점대에서 안정적으로 96까지 올라갔던 방법이고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닥터였습니다. 안녕.